아, 요즘은 낮 시간이 10시만 넘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5시부터 일하러 지금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만 챙기고 빨리 갔다 올까 합니다. 지금 논에 출발하는 게 지금 5시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가장 선선하고 애들 지쳤나 봐요, 낮에. 아, 너무 심해요. 더위가 심해서, 아우, 딴데 같으면은 그래도 한 9시, 10시까지는 하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논 일을요, 5시 반부터 시작해서 6시, 7시, 8시, 9시. 9시 되면은 스톱해야 돼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오전에 3시간 반 하고요. 오후에 4시부터 해야 돼요, 4시부터. 안 쉬고. 눈물에 손을 딱 담그잖아요. 그러면 뜨거워. 그 정도 뜨거워요, 여기도. 여름에는 얼굴 엉망이에요. 얼굴 뭐다그 물리고 초파리 떼들이 앵겨붙으면 감당이 안 돼요. 새벽은 이렇게 자욱한데 오늘은 어제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어제는 안개가 많이 자욱했는데 오늘은 안개가 좀덜 자욱한 거 보면 시골은 일찍 시작해요, 이 일을. 시골은 아침에 일찍 안 하면 안 돼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낮 시간은 너무 더워서. 5시부터 움직인다. 시원해. 아, 아침 시간에 너무 공기가 시원하네. 아우, 시원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이때까지 다 잡지는 못해요, 풀을. 근데 이제 태풍 오기 전에, 다음 주가 태풍이 온다 그러거든. 태풍이 오기 전에 큰 풀들은 잡아놓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팍 치면은 그대로 쓰러져 버려요. 뼈가 다 꺾여. 그러면은 80, 30%는 손실이 크니까 노력하는 거죠. 애써서. 잘할게요. 힘들지 않게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와가지고 한 파트 했어요. 지금 8시니까 한 2시간 반, 3시간? 8시, 2시간. 2시간 했네, 2시간. 지금 이온음료 한잔 마시고 있어요. 매실하고 그 소금하고 탔어요. 이제 더워가지고. 저는 이제 한30% 남았다고, 풀이. 40%? 일할 수 있는 날짜가 한 7일 정도 되는데, 7번 만에 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저 벼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렇게 막 파묻어 놨는데도, 다시 이거 살아났어요. 이런 것도 이제 중간에 다시 빼서 손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잘라버렸어요, 제가. 풀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이렇게 많은데, 공기가 안 통하는 곳이 더 있단 말이야. 공기 안 통하는 곳부터 찾아가서, 오늘 이런 식으로 다, 자, 이게 해볼게요. 이 보면 이게 벼고, 이게 벼잖아요. 이 벼와 벼 사이에, 풀들을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고 이제 여기다가 파묻고 이제 완전히 펴야 돼. 이 자리를 다시 풀들이 못 나가도록.
거를 큰 거는 나눠서 해야 되더라고. 제가 지금 왼손은 물집이 잡혀갖고요. 왼손을 하도 쓰니까 지금은 왼손은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오른손은 아직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른손만 보면은 이게 벼거든요. 이게 요 벼 사이에 풀들이 있는데 이거를 잡아줘야 되고 이거를 보이세요? 다 풀이죠. 아무리 마음으로만 저거 언제 뽑을고 하고 괴로워한들 그거 하니까 몸으로 이제 요렇게 해서 뿌리에 있는 흙을 풀어줘야 돼. 그래야 다시 야들이 자라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지금 어지간히 하고 나서 예, 요렇게, 요 상태, 이 상태를, 이렇게 이제 아직 풀이 있어요. 뒤쪽인데, 빨리 이제 하고, 이제 너무 더워서, 말할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7시 반이에요, 저녁. 이제 거의 7시간 정도 한 건데, 이제 거의 이제 마 이쪽에 거의 잡았고, 뒤쪽에 이제 조금 안 잡힌 거, 이게 이제, 8일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굵은 풀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씹시는 풀이 안 된단 말이야. 많이 잡았어요. 뒷부분에 조금 남았거든요. 네, 좀. 뒷부분에 조금 남았어요. 태풍이 오면은 저 풀들을 잡아뜨리니까 풀 뽑는 영상은 못 올립니다. 이제는 풀 뽑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여력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냥 살아난 놈도 있고 또 썩는 애도 있고 이거 보면 이런 거는 다 썩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초파리가 생기긴 하는데 근데 이제 내일 모레 또 태풍이 온대요. 주말에 다음 주에 그러면 태풍이 오면 논에는 물을 뺄까요? 물을 더 많이 담을까요? 정답은 물을 넘치도록 담는다예요. 물이 많이 꽉 차 있으면 논에 그러면 야들이 안 쓰러지거든요. 바람에 끄떡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물을 지금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안 보이죠? 예, 풀인지 변지 안 보이잖아요. 예. 큰 풀들은요. 예, 낫으로 이렇게 해서 해갖고 다른 풀들이 이제 못 나가게끔 자근자근 해놔야 돼요. 예. 아우, 손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풀 뽑다가 그래서 물집 때문에 장갑을 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잡아주더마 장갑이. 이제 손을 맨손보다 낫더라고 장갑이. 그래갖고 이제 뿌리 쪽으로 낫을 넣어서 이제 쭉 당기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 이번에 주변에 이제 이렇게 굵어주고 뿌리가 있는 거는 또 나니까 빼서 흙을 털면 다시 버티기가 어려워 자기들이.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가 보이죠? 여기 풀이고, 풀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다 흔들어주면 풀 좀, 풀씨 다시 나는 놈들 못 나게 흔들어주는 거라. 이렇게. 이제 뿌리 쪽에 나만 넣어갖고 살짝만 뿌리 쪽만 건드려주면 손으로 슬슬 이제 뺄 수가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덩어리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쪽은 다 했고요. 싹 다 한 거고. 요거. 표시나죠?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러면은 벼가 있고 요 벼가 조금 초록색 빛이 많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풀, 이건 풀이거든요. 풀은 아무래도 좀 넓고 잎이 넓고 풀은 잎이 넓어요. 더 잘 자라고 벼보다. 벼는 풀을 못 따라가요. 자라는 거는. 오늘 하루 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오늘 하루 또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 분야에서 하나가 돼서 하다 보면 이 마음이란 놈도 거기서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번뇌를 하는 쪽보다 몸은 고달퍼도 어서 더위가 조금 있어 해가 좀 뜨면요 못 견뎌요. 그마다 옛날 그처럼 그 오존층이 진짜 파괴됐나 봐. 오존층이. 그래서
길입니다.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쭉 해왔고 이제 엄청나게 용맹한 정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 겁니다. 아, 요즘은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아침 4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그리고 가면은 10분 걸려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뭐, 준비하고 이러면은, 5시부터 6, 7, 8, 9시, 4시간, 오전에. 근데, 토마토 농사 지은 거 따왔어요. 빨간 거 맛있을 거예요. 드실래요? 승주가 농사 지은 건데 안 드셔요? 제가 먹을게요. 안 드실 거니까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토마토. 아, 과일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토마토 먹어. 없어, 과일이. 과일 사러 가야? 이거 하나 먹을게요. 먹고 싶죠? 저 혼자 먹을게요. 미안해요. 저 혼자 먹을게요. 엄청 달다. 매콤달콤. 어제 저녁 때 오후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갔다가 미란이 만났어요. 미란이랑 짬뽕, 냉짬뽕 한 그릇 하고요. 아, 저 힘들어가지고, 어제요. 후! 귀여워.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나 더 먹을래. 이제 먹고 가서 이제 밥 먹어야지.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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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눈치에 맞았어, 벌레한테. 아파. 물렸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고 잘 모르는데, 조금, 절대국가 제일 있다고 그런 말 하더라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그게 만약에, 응? 뭐 디램 가격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그게 백색국가 제외해서 그 팔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품을 안 팔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농사를 안 짓고 응? 그렇게 돼갖고 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만약에 전장물을 안 팔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응? 그 전쟁이야, 전쟁. 그 진짜 그야말로 전쟁한다니까.
예. 그것이 10년 전쟁인 거예요, 10년 전쟁.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 정말 그야말로, 기업들도, 이제 자생할 수 있게 우리가 자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다 키워야 돼. 자꾸 투입한다. 으아! 점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모르겠고요. 나는 내 풀 뽑는 거 열심히 할게요. 사실 내가 머리 좀 머리 아프면 이야기하려 했는데 그냥 안 하고 나는 전쟁 일어나면 난 농작물 성투가 좀 안 하는데 내가 책임져야 안 되겠어요? 딸이라도. 아, 어렵네. 맞습니다. 무슨 생각을 할까 누나? 무슨 생각이냐면은요. 무조건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자. 어? 그거 아무리 뭐 서로 막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나부터 그냥 정화시켜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저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겠지. 그럼 하고 토마토 하나 하고 봉다리에다가 이거 뭐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자니까 정미롭고 이런 거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토마토 하나 더 먹을게요. 미안해요. 하나 더 먹을게요. 이게 딱 우리 집에 딱 보던 맛이 달라. 향이 엄청나. 나라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빨리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탈도 한번 할게요. 네. 연불 한번 할게요. 들으세요. 연불. 인간을 좀 정지하고요. 네. 아이고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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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니까 연불한다. 연불한다. 시원하니까 연불한다. 연불. 입니다. 나무 동방에 살던 세계 홍공도 청정진 등목 단전 풍덕과 공강용악 허두마유리가 구체상 세상양 무량무전 일월강명이여서 나장원 법계 출생장의 양요대하라 삼야삼불사 여대하라 삼야삼불사 낙고 정전 무량시 대국 부디 우리나라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더 자유롭고 더 부강해지기를 바라면서 해탈주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시고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놀다가 가겠습니다. 승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나 그러면 할 거예요.